2017 남녀 대학 농구리그 단국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경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결과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심의 팀오프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원대학교 흰색 유니폼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단국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국대학교는 이명호 선수가 꼭 활약을 해줘야 되고요. 네. 예, 수원대학교는 지금 보여준 볼을 배급을 하고 슈팅을 하고 리바운드까지 참여하고 이제 그런 플레이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리명관의 페널트레이션 2점 예,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성공은 했지만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선영 예, 트래블링이죠. 오른쪽에서 외곽축 석점 아, 그대로 네. 빨려 들어갑니다. 코미가 어쨌건 더블 클러치라는 묘기를 하나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명관 안쪽 파고들면서 득점인자 상대방 측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네요. 한선영이 내줬고요. 외곽 쪽에서 강현수의 석점 예. 그대로 들어갑니다. 따내고 있는 박경림입니다. 예.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예. 수원대학교 아웃 넘버 예. 3대2에서 박경림 그렇죠. 올려놨습니다. 예, 지금 단국대 공격을 잘 차단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당국대는 뽀로름이 좀 무뎌졌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효영과 최현선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예, 다시 한번 끌어내기 장효영 앞쪽 빠르게 단독 돌파 이후에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공을 잡고 있는 선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볼 없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가 생긴 단국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초 1초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흐름을 자신의 원래 공격의 흐름을 살려냈거든요. 네. 네. 여기 시작과 함께 이명관이 두 점을 올려놨고요. 그렇죠. 생활을 한다는 게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외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명관이죠. 이명관의 석점. 네. 그리고 강현수 그리고 박세원이라는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강현수하고 이명관은 지금 뭔가 자기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김민정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최윤선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스텝으로서 또 수비를 벗겨냈었는데 다시 한번 장유영이 이번에는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이민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단국대학교 다시 한번 점퍼 두 점 네.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김용 감독님이 또 특유의 자세로 좀 돌변을 하셨는데 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외곽 석점이 터집니다. 그렇죠. 어우, 김민정 선수가 외곽 쪽에서 김두나랑 골 밑에서 이민주가 네. 지키고 있습니다. 네. 어, 패스 좋죠? 네. 최윤선의 석점이 네. 그렇죠. 터집니다. 네. 네. 빠르게 속공 연결시키고 있는 홍차요. 수원대학교 반대편 네. 맞습니다. 한 명 제쳐냈고요. 점퍼 두 번째는 성공시켰습니다. 네, 분위기를 반전을 위해서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주 네. 점퍼 들어갔습니다. 가볍게 하네요. 외곽 쪽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김민정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한쪽에서 공간이 비어있단 말인데 그거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최윤선의 단독 돌파 두 점 그렇죠. 올려놓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네. 캐치앤샷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골 밑에서 득점인지 상대반칙 당국대 2쿼터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제 3쿼터 시작됐습니다. 양팀이 진영을 바꿨고요. 수원대학교의 성공으로 3쿼터 시작합니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그렇죠. 공을 잠시 흘렸고요. 그렇죠. 지금 먼 거리 네. 장유영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네. 다시 한번 장유영입니다. 그렇죠. 예. 정리를 좀 해야죠. 예. 오른쪽 네. 김두나랑 그렇죠. 네. 마무리 시켰습니다. 네. 시험 평가전에서 패한 여파로 보였는데 네.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부 다 오늘까지 시험이었는데 시험을 못 봤을 확률도 있겠네요. 네. 김두나랑의 석점이 들어가면서 네. 다른 속공으로 연결돼야 될 텐데요. 장유영 치고 들어갑니다. 파울이죠. 네. 안쪽에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네. 네. 경기를 앞서고 있을 때 프레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건 이제 두 가지가 좀 이번에는 이명관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이번에 임유리의 수비가 보면 네, 기본기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해요. 예. 오른쪽 김민정 석점이 터집니다. 이명관 반대편을 받습니다. 오늘의 히어로 김민정 반패스 안쪽에서 이명관입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던지죠. 예. 골 밑에서 그렇죠. 자기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네. 장유영 돌아섰습니다. 장유영입니다. 예. 뭐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국대학 마지막 양팀 10분을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민희가 외곽 그렇죠? 쪽으로 장유영을 받습니다. 장유영 파고들면서 두 점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이명관이 공을 끌고 나왔습니다. 반대편으로 그렇죠. 네. 김민정인데요. 김민정 석점이 터집니다. 김민정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돌파가 됐으니까 반대쪽에서 커팅이 왔으면 네. 예, 상당히 좋은 예. 속공하고 한국대학교는 지금 예, 외곽이 좀 더 좀 터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명관 단독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앞쪽 치고 나옵니다. 외곽 쪽에서 최윤선입니다. 그렇죠. 저게 최윤선의 몫이죠. 네. 네. 그렇죠. 이기 말라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수원대학교의 컬러인데 맞아요. 예.
한선영이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수원대는 엄청나게 예. 그렇죠. 외곽 쪽에서 석점 터집니다. 수원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장국대도 분명히 공격 리바운드 두 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격이 되게 성급했거든요. 이번에 최윤선. 최윤선의 석점이 터집니다. 4쿼터 3분 47초 남겨놓고 있고요. 네. 한 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관 단독 돌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수원대 선수들이 계속 지금 뭔가에 홀려 있는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계속 경기를 흘려가고 있습니다. 박경림의 석점이 터집니다.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좀 재밌게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장희영 뒤쪽으로 이뮤리 그렇죠. 먼 거리 네, 이뮤리 석점이 터집니다. 나왔습니다. 네. 아, 최윤선 공 잡았고요. 판단을 하십시오. 네. 최윤선의 먼 거리 석점 인앤 아웃 풋백 성공시킵니다. 네. 탑 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외곽 쪽으로 점퍼 두 점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풋백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이뮤리 공 끌어 냈습니다. 네, 당국대학교 13초죠. 단국대학교 앞쪽 치고 나갑니다. 이제 3점이죠. 외곽 쪽으로 아, 한선영. 3점이죠. 3점. 한선영 네. 외곽 쪽 내줬습니다. 강현수 네. 어디로 공격권 다시 한번 장영이 공 끌어냅니다. 네, 책임지지 않고 싶어하는데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진짜 단국대학교와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네. 수원대학교 63대 6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